오 마이 갓. 날이 엄청 화창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와요. 지금 보시면 저기는 아직도 해가 떠 있죠. 물방울밖에 안 보이네. 빗방울이 묻어 있네요. 언제 비가 왔냐 하는 듯이 또 날씨가 엄청 맑아졌습니다. 굉장히 대비가 명확하죠. 이 건물을 보면 굉장히 햇볕이 반사가 돼 가지고 밝은 데 반해서 이 뒤쪽은 먹구름이 한가득합니다. 정말 호랑이 장가를 자주 가는 독일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길래 되게 크네요. 바나나 자동차. 오늘도 반갑습니다. 일상 아티스트 희재예요. 오늘 날씨가 되게 급격하게 변화무쌍해요.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지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렇게 화창하게 다시 해가 떴네요. 저는 이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요. 비가 한번 딱 세상을 적시면 채도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대비도 심해지고 사진 찍기도 좋고 영상 찍기도 좋고 초록색은 더 진한 초록색이 되고 뭐 붉은색은 더 붉은색이 되니까 되게 보기 좋습니다. 공기도 한편 많이 더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비가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을 쓸어내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독일은 한국에 비해서 정말 공기가 깨끗하지만 그래도 좀 리프레시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 중에 하나가 궁금한 거. 정말 그냥 뭐 중요하진 않은데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게 바로 고래에 관한 거였어요. 고래. 고래는 굉장히 큰 포유류잖아요. 숨을 쉬고 폐가 있고 그렇게 엄청 거대한 고래가 어떻게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해왔어요. 폐로 숨 쉬는 고래가 왜 물 밖에 나오면 죽지?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래는 폐로 숨을 쉬는데 폐는 공기가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고래 정도 숨을 쉬려면 폐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러면 공기가 들어있는 폐를 가진 고래가 물속에 어떻게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압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력도 있고 공기를 조금만 가지고 있고 그거를 깊은 곳에 가져가긴 정말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 공기는 위로 뜨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향유고래라고 하는 고래는 심해 320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심해로 3.2km를 잠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숨은 보통 100분 정도 참고요. 와,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본 답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고래는 폐가 굉장히 작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다가 공기를 그렇게 저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데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실제 눈으로 보면 한 수백 마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 반사되는 물고기 배따기. 고래 얘기하다가 물고기를 만나게 됐네요. 갑자기 수족관 브이로그가 됐네요. 지금 여기 돌들 틈에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하는지를 궁금하네요. 고래는 태가 굉장히 작아서 그냥 공기를 빨아들이는 걸로만 사용을 하고, 빨아들인 공기는 지방이랑 근육에 산소들이 저장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집중이 안 된다. 왜 그러지 이거? 뭐 무슨 일일까요? 민족 대이동인데요? 그래서 폐가 굉장히 작고 숨을 안 쉰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고, 그거로부터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면 왜 밖에 나오면 고래는 죽을까? 그것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고래는 상상 이상으로 크잖아요. 대왕고래, 고래 중에서 가장 큰 대왕고래라고 하는 거는 몸 길이만 40m 정도가 되고 몸무게는 170톤이 된다고 해요. 그런 대왕고래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물 밖에 나오게 되면 자기가 물에다가 되게 배분을 해놨던 자기의 몸무게를 온전히 자기 몸 안에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폐가, 그 있는 조그만한 폐가 170톤을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찌부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짜부라진다. 그래서 네, 밖에 나오면 숨을 못 쉰다고 해요. 폐가 작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의외로 간단하죠. 네, 그러면 오늘은 갑작스럽게 고래 이야기를 해봤네요. 네, 앞으로도 뭐 종종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 그런 것도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랩에 가서 맛있는 것 좀 사먹고 집에서 푹 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여유로운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역시나 오이를 샀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좀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이 조그만한 김밥도 아닌 것이, 그냥 오이를 넣어놨어요, 밥 안에다가. 그게 가격이 한 7천원에서 만원 합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오이에요, 오이. 밥에다 오이 넣어놨어요. 와우. 술, 와인 같은 거 표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다양하고 정말 많은 상표들이 있죠. 귀엽네, 이건 강아지. 숏다리 강아지. 양을 갈아서 넣은 것도 아닌데, 아, 그러면 아까는 강아지였겠구나. 잔인하네요. 아이슬란드가 떠오르는 양.